자, 31번부터 볼 건데, 31번은 문제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내용 뒤에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겠고 문제 푸는 건 되게 간단했어요. 자, 그래서 얘 보면은 지금 빈칸 있는 쪽이 뭐 문제를 풀었으면은 위에서부터 해석을 했겠지만 문제의 힌트를 얻어오는 거는 되게 쉬웠어. 빈칸 있는 쪽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시작해요? Such a difference in the 어쩌고저쩌고 change라고 지금 들어갔지. 우리가 순서를 찾을 때도 되게 잘 가져오는 연결사 중에 하나가 그러한 차이가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빈칸에 대한 힌트를 주는 부분이 빈칸에 대한 그러한 차이가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당연히 이 빈칸에 대한 그러한 차이 어디 나와 있겠어요? 앞부분에 나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빈칸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어디서 가져왔어야 되는 거야? 앞 문장에서 가져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왔어도 이 빈칸에 대한 거는 무조건 어디에서? 이 앞 문장에서 가져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읽었어야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을 해석하면은 지금 뭐라 그래요? 변화가, 정부가 변했어요. 위에서부터 제일 첫 문장에서도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인식이 변할 거야. 우리가 변화를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근데 무언가는 똑같이 남아있어야 돼. 어쨌든 이 글에서 소재가 뭐였어? 변화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라고 나와있는 부분이요. 정부가 변했어. 근데 어떻게 변했어요? 독재정치에서 민주정치로 바뀌었거든. 이렇게 변하는 것도 can come about 발생하는데 그게 어떻게 바뀐대요? In a matter of months라고 해서 a matter of라고 하면은 불과 얼마 만에 라는 의미죠. 불과 한 달 만에 독재 정치에서 민주 정치로 바뀐다? 또는요, even days or hours라고 해서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어요. 며칠 만에 아니면은 몇 시간 만에 정부가 갑자기 바뀌어요. 혁명을 통해서 바뀌어요? 아니면은 쿠데타를 통해서 바뀌어요? 근데 it takes a lot longer 이것이 훨씬 더 오래 걸린대. 뭐가 더 오래 걸려요? 사람들이 행동을 배우는 데는 더 오래 걸려요. 어떤 행동을 배우는데요? 적절한 행동을 배우는 데는요. 정부는 바뀌었어도 그걸 위한 적절한 사회적인 행동을 위한 어떤 그 행동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라 그랬어. 이해할 필요 없어.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정부는 바뀌었어. 근데 불과 이만큼의 시간 동안 바뀌었어요. 근데 뭐는 오래 걸려요? 행동을 바뀌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명백한 거예요. 뭐 과거에 공산주의가 바뀌는데 이렇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굉장히 명백한 거예요 라 그랬어. 근데 지금 우리가 찾을 거 뭐예요? 차이점이요. 앞에서 지금 이 변화가 보여주는 그 차이에서 봤던 것처럼요. 앞에 어떤 차이가 나왔어? 뭐가 달랐어요? 이거 하는 데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거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뭐의 차이가 나왔어? 시간의 차이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시간이 달랐네. 당연히 속도의 차이가 나왔어요.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들어갈 때는 시간이 달랐어 이렇게 들어갔어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갑자기 공산주의가 독재정치가 이것까지는 몰랐어라도 그러한 차이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힌트를 가져왔어야지 맞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정답 찾고 넘어갔으면 되는 거였고요. 자, 우리는 32번으로 넘어가서요 내용 확인할게요. 자, 32번이요. 32번도 해석 정확하게 하고 내용 이해하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요. 32번이랑 33번이 약간 비슷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32번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지금 디덕티브란 개념이 등장을 하고 33번은 뭐가 나왔어? 인덕티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한 그 두 가지 반대되는 개념이 지금 서로 등장을 하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자, 32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맥과이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아이덴티파이 확인을 했는데요. 일련의 기법을 확인을 했대. 근데 어떤 기법이에요? 만들어내는 거다.
연구 가설을 만들어내는 거래요. 근데 어떤 연구 가설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로 디덕티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연구 가설을 만들어내는 기법을 이 사람이 식별을 했어요 라고 얘기해서 주절주절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뭐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래요? 디덕티브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생각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32번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연역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역법이 뭐야? 디덕트, 디듀스로 우리가 보통은 해석을 하죠. 동사로 쓰죠. 디듀스가 무슨 뜻이에요? 추론하다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동사로 나왔을 때 디듀스와 인듀스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디듀스는 무슨 뜻이지? 추론하다. 인듀스는요? 유도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디듀스는 연역법이고 인듀스 얘는 귀납법이잖아. 그치? 연역법이랑 귀납법이 뭐예요? 사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었으면 32번과 33번을 문제를 푸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거예요.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었으면은. 연역법은 추론하는 거고 귀납법은 유도하는 거야. 그치? 추론하는 거 어떻게 추론하는 거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는 거지. 그치? 먼저 가설을 세우는 거야. 연역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가설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검증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는 거. 이게 연역법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도 지금 뭐라 그랬어? Research Hypothesis라 그랬잖아. 가설을 먼저 만들어내는 거. 이게 연역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귀납법은 뭐야, 귀납법? 얘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 유도해낸대. 뭘로부터? 예시들로요. 그래서 맨날 여기서 이 연역법, 귀납법 이런 거 할 때 소크라테스 이거 얘기 많이 하잖아. 연역법에서 하는 건 뭐야? 사람은 죽어. 근데 검증. 소크라테스 죽었네? 그러면은 결론.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귀납법은 어떻게 하는 거지? 소크라테스, 플라토 다 사람이야. 그러면은 뭐라 그러지? 제일 마지막. 걔네들 죽었네? 아, 그러니까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서 결론을 내냐 아니면은 예시들을 쭉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들이 다 이렇게 결론 냈네 이렇게 하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연역법과 귀납법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이 차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뭐 문제들 푸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어쨌든 이걸로 일단 시작을 할 거고요. 자, 32번이랑 33번에 나눠질 건데 영어 지문에서 얘들 나눌 때는 연역법이랑 같이 나오는 개념은 지금 보는 것처럼 hypothesis 가설이고요. 33번은 이따 문제 풀 때도 사실은 중요했지만 이 귀납법이랑 같이 나오는 개념이 뭐야? 문제 풀 때 가장 핵심적인 거였어. observation이라고 해서 관찰이랑 관련된 거였어요. 그게 사실은 문제 푸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였지. 그래서 그 개념이랑 또 연결시켜가지고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자, 어찌 됐든 간에 뭐 그거였어요. 자, 그래서 one of the four messages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뭐야? 추론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추론하는 거야? by analogy, 유사성을 가지고 추론하는 거래요. 그치? 아까 뭐였어? 가설하는 거였고 검증하는 거였어. 소크라테스 죽었네? 이걸 유사성을 가지고서 검증하는 거였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유사성으로부터 추론하는 게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해서 연역법에서 중요한 건 유사성이다 라고 일단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였죠. 자, 맥가이어 그 자신이 has made excellent use of this technique, 이 기법에 가장 훌륭한 어떤 사용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자신의 연구에서요. 얘가 어떤 연구를 했냐? 태도의 어떤 면역성과 그 다음 설득의 면역성이라는 어떤 연구를 얘가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 대한 얘기를 밑에서 쭉 해줄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얘가 어떤 걸 했냐면 맥가이어가 rule on analogy 유사성을 끌어냈어요.
이 저항력이라는 유사성을 끌어냈는데요. Between biological resistance, 어떤 생물학적인 저항력,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심리적인 저항력이요. 설득에 대한 심리적 저항력, 이 사이에서 유사성을 끌어냈대요. 지금 두 가지 개념이 등장을 했죠. 내가 생물학적으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혀 관련이 없는 거야. 어떤 게 나와요? 설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어떤 설득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력이 있을 수 있대요. 즉 생물학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그 다음에 질병과 설득이라는 것 전혀 관련 없는 것 사이에 어떤 유사성을 끌어낼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 가지 기본적인 형태는요, inoculation이라고 하면 면역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예방접종 정도로 해서 그래요. 자, 예방접종이라는 것, 즉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의 그 기본적인 형태가 뭐냐, 컨셉트업을 이뤄져 있는데요, 사람을 노출시키는 거지. 어떻게 노출시키는 거야? 예방접종의 기본 원리가 뭐야? 좀 더 약한 버전의 질병, 그 바이러스균에 사람을 노출시키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그 버전이요, 사람의 면역체계가 쉽게 저항할 수 있는 그 면역체계에 노출시킴으로써 면역력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지. 그래서 독감 주사 같은 거 미리 맞잖아. 조금 더 약한 버전의 그 독감 바이러스에 우리를 노출시킴으로써 면역력을 만들어내게끔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요, 그 약한 버전의 biological stress, 생물학적인 위험을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요, 면역체계가 become better, 이제 뭐 하게끔 되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스스로 뭘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full blown이니까. 아까 약한 거 집어넣어서 면역체계 이제 만들어냈어?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완전한 버전의 똑같은 바이러스나 그 안티젠 병원균을 이제 더 잘 방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이 과정이에요. 예방접종이라는 그 과정이. 자, 이걸 이제 만들어냈어. 그랬더니 맥가이어가 demonstrated 증명을 해냈어요. 그럼 심리적인 유사성이요, 이 효과의 심리적인 유사성도요, by giving people, 이제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연습시키는 거죠. 사람들한테 뭘 연습시키는 거예요? defending, 방어하게끔. 그들 스스로 뭐에 대해서 방어하게끔 하는 거예요? 좀 더 약한 버전의 설득적인 논쟁에 방어하게끔 연습을 시키는 거야. 똑같이 그 약한 버전의 바이러스에 주입시켜가지고 항체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약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약한 버전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쟁거리를 줌으로써 심리적인 어떤 방어체계를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은요, 나중에 노출됐을 때요, 조금 더 완전한 공격성에 노출됐을 때요, on their belief system, 그들의 어떤 신념체계에 완전한 공격성에 노출이 됐을 때요. 그러니까 뭐 사형제도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논쟁거리겠지. 근데 그랬을 때 처음에는 약한 버전에 이렇게 논쟁거리에 노출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그거를 늘려갔을 때 그들은 who have been physically, 이제 뭐 한 거야? psychologically, 심리적으로 inoculated, 뭐 했어요? 면역력이 생긴 거죠. 심리적으로 점점 이 면역체계를 쌓아간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점점 면역체계를 쌓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뭐 했겠어요?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잘 싸웠어요? 못 싸웠어요? 잘 싸웠어요 라는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지금 유사성을 끌어내서요,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까 생물학적으로 잘 싸웠어요. Defend itself against a full-blown version of the same virus or antigen. 이 부분이 똑같이 심리적인 연구를 했을 때처럼 걔네들이 잘 싸웠어요 라는 얘기가 이 부분에 들어가야지 맞겠죠.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저항력이 잘 생겼어요. 설득 부분에서도요, 이 얘기가 들어갔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요? 1번이 들어갔어야지 맞는 거죠. Are much more resistant, 설득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저항력이 쌓였어요.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됐어야지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번이요. 자, 33번은 이제 베이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베이컨 얘기는 사실 앞부분에서 슬쩍하고 밑에서는 누구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해요?
휴이라는 사람이 얘기밖에 안 하죠. 근데 이 휴이라는 사람이 누가 뭐한 사람이야? 베이컨을 깐 사람이야. 그치? 그래서 얘가 뭘 깐든지를 찾으면은 이 베이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자, 베이컨은 첫 번째 사람이야. 뭐한 첫 번째 사람이냐면 굉장히 appreciate, 이해한 사람이래요. 장점을 이해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대체 얘가 뭐의 좋은 점을 찾은 사람인지, 어떤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인지를 찾았어야 되는 거고요. 밑에 굉장히 대범한 탐험 것처럼, 굉장히 대범한 탐험 것처럼 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올 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얘 뭐한 사람이래? 새로운 한계로 어떤 과학을 가져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공격받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가 어디를 향했는지를 깨달았을 때 공격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뭐 했는데?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얘에 대한 힌트를 얻을 거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밑에 부분에 보면은 오늘 18세기에 이제 등장을 하죠. 그 method of induction 이라고 해서 귀납법의 방법이요. 귀납법이라는 것이 came under vigorous attack. 이제 뭐했어? 걔가 굉장히 공격을 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Hume이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 누구냐면 who felt that Bacon was dead wrong. 걔가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느꼈던 사람이래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느낄 거는 Hume이라는 사람이랑 Bacon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다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휴먼 인덕션을 또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베이컨이 인덕션을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 또 요걸 찾으면 되겠죠. 그치? 자, 휴먼이 argue를 주장했어요. 대절을 주장했는데요. 자, observation is not the appropriate dividing line. 뭐 할게요? 관찰이라는 것은요, is not the 적절한 경계선이 아니래요. 구분해주는 그 선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했대. 과학과 비과학을 나눌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인덕션을 공격을 했어. 휴미 공격을 했어. 근데 인덕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라 그랬어요? observation이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갑자기 observation 얘기가 왜 나와? 가 아니라 연결시켜야겠지. 자, 그러면은 이 induction과 뭐가? observation이 관계가 있는 거구나 라고 여기서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정리하면은 Hume은 베이컨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induction을 공격하는 입장에 있었어. 그렇다면 당연히 베이컨이 얘랑 같은 입장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가 또 뭐가? Observation은 그럴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흉과 반대가는 관계에 있는 요 세 가지가 같은 선상에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뭐라 그래요? 그가 identified, 그래서 확인해줬어. What is called 지금 귀납법의 문제라고 불려지는 그것을 걔가 지금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귀납법의 문제는 간단해요 라고 나와서 이제 뭐에 얘기해 줄 거야? 귀납법의 문제를 쭉 얘기를 해줄 거죠. 밑에는 귀납법은 이런 게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귀납법은 뭐가 문제인지, 귀납법과 observation을 여기서 연결까지만 시켜줄 수 있었다면 사실상 밑에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럼 베이컨은 뭐한 사람이겠어? 귀납법을 옹호한 사람이었겠고요. 이 귀납법이 가지고 있는 거는 관찰에 대한 얘기였을 거고요. 그럼 베이컨은 뭘 이해한 사람이겠어? 귀납법을요. 즉 과학에서 관찰 좋은 거네 라고 처음으로 이해한 사람이야 라고 들어가야지 말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33번의 정답이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 observation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1번 1 정답으로 했어야지 맞는 거죠.
나머지 2, 3, 4, 5번에 대한 얘기는 observation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 다음 34번이요. 자, 34번은요. 이 중간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려고 들어가면은 이 문제가 어려워져. 근데 얘가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던 거지? 라는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사실상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왜냐면은 잘 생각해봐. 얘 지금 뭐라고 했냐면 중간 이 처음 부분에 glass is a good example 이라고 해서 이 glass에 대한 얘기가 뭘로 들어간 거야? 예시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여기 지금 전부 다 뭐예요? 유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얘기였어요. 굉장히 복잡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뭐 판에 붙고요. 라고는 나한테 그거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을까? 전혀 없어요. 결국에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야?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지? 만약에 우리가 can't stop wasting energy 뭐 하는 걸 멈춘다면 에너지를 낭비하던 걸 멈춘다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운송을 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던 걸 멈춘다면요. 우리는 maybe able to 뭐 할 수 있을 건데 비축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을 거야. 뭐 하는데? Production of a special item, 어떤 특정한, 특별한 아이템을 생산하는데 그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을 거예요. Requiring centralized production, 어떤 중앙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특별한 아이템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고 그 특별한 예시가 바로 유리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리를 만드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녹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굉장히 지금 복잡했어요. 읽는데 시간 엄청 오래 갔어. 그런데 쭉 읽다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서부터야.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래? 결국에 그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What's the molten metal bed? 일단 그 용에 달 metal bed가요. 금속 베드가 is up to operating temperature. 이 위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한 문장 더 위로 갈게요. 근데 그러한 floating glass, 이 떠있는 유리가 작동되기 위해서는요. require large amount of energy. 일단 뭐한데?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become operational, 작용되기 위해서 필요로 해요. 그치? 일단은 이 과정이 작업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로 돼. 얘는 지금 엄청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해. 그러나 일단 이 용해된 메탈 베드가요 up to operating temperature 작업을 필요로 하는 그 온도에 도달하고 나면요 much of the heat 그 많은 양의 열이 can be retained within an insulated space. 뭐한데? 단열된 공간 안에 can be retained, 보유가 돼요. 유지가 돼요. 보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거야? 낭비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And 그 다음에요. Some of the heat, 몇몇의 열이요. 이 열 뭔데? Coming up the cooling glass, 그 냉각된 유리로부터 나오는 몇몇의 열이요.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어. 냉각되면서 나오는 열이 다른 데 사용되는 거야. 뭐 하는 데 사용돼요? Preheat이니까 얘 뭐 하는 거냐? 예열하는 거지. 다른 걸 예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대요. 어떤 물질을. Moving on to the float bed, 그 떠있는 배드에 있는 어떤 물질을 예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대요. 지금 그 안에서 열이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물질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뭔가 돌고 도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엄청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근데 얘가 일단 오르고 나면은 그 안에서 보존이 되고요. 그 안에서 돌고 돌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large scale operation 이러한 대규모의 작동이요. 빈칸에 어떤 얘기가 들어가야 돼? 열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될까? 별로 그렇게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로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야 되는 거야? 이 앞부분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 부분에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 이거 지금 나 뭐 한다 그랬어? 얘 들어줄게 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야 되는 거야? 에너지 낭비하지 않잖아? 그러면은 에너지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비축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 이 얘기로 돌아갔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를 비축해가지고 낭비하지 않고 충분히 작은 양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로 돌아갔어야 되는 거고요. 1번에 보면은 May not threaten smaller operator 뭐 하지 않을 거예요? 위협하지 않을 거예요. 소규모의 operator 운영자를 위협하지 않을 거예요. As much as assumed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작은 규모의 운영자를 위협하지 않을 거예요. 위협한다 이런 거 우리 가정한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전혀 관련 없는 얘기고요. 2번에 require 필요로 해요. 에너지를 덜 필요로 해요. per window 창문당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데? 유리 얘기하고 있잖아. 창문당 에너지를 덜 필요로 해요. than the smaller operation 더 작은 작업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창문당 오히려 에너지를 덜 필요로 해.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3번 볼까요?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어요. produce item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내구성이 있고요. 오염을 덜 시키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구성이 있어요. 오염 덜 시켜요. 이런 거랑 전혀 관련이 없었죠. 4번이요. have a little chance 가능성이 없어요. 에너지 낭비를 막을 가능성이 없어요. 전혀 반대되는 얘기죠. 에너지 낭비를 막을 가능성이 없어요 라는 얘기는 에너지 낭비를 해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우린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는데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4번을 정답으로 했으면 완전 반대되는 답을 찾았던 거예요. 5번이요. demand greater speed efficiency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필요로 해요. 속도를 필요로 하고요. 효율성을 필요로 해요. 우리 속도에 대한 얘기 여기서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야? 1번, 3번, 5번을 정답으로 했으면은 전혀 쓸데없는 거, 키워드에 어긋나는 정답을 찾은 거고요. 4번을 정답으로 했으면은 정반대되는 선택지를 찾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갔어야지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용이 엄청 어려울수록 너네한테 지금 막 비문학을 이해하라고 하거나 오히려 국어의 수준이 아니었어. 너네한테 막 세부적인 정답을 이해하세요,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6번이요. 들어가셔서요. 자, 36번도 봅시다. The driving economy. 자, 1920년대에 번영하는 경제가요, 만들어냈다. 많은 부를 만들어냈고요.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요, wanted more. 더 많은 것을 원했대요. 자, 그래서 오늘날처럼 there were limited opportunity. 그런데 한정된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투자하기에는 한정돼 있었대요. 새로운 생산적인 그 기업에 투자하기에는 한정돼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지금 주어진 문장은 1920년대의 어떤 호황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황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부가 더 많았어. 근데 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고요. 대신에 기회는 한정돼 있었다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밑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A로 갈게요. A 봤더니 The speculative bubbles burst라고 해서 그 투기적인 버블은 거품은 터졌어요. 곧 그 feedback of a falling price 그 떨어지는 값에 feedback이 만들어냈어. 패닉을 만들어냈고요. 그 추락이 없애버렸어. 많은 투기적인 경제를 없애버렸고요. 계속해서 wreck 하면은 명사로는 난파선이란 뜻이지 그 다음에 난파선이니까 동사로는 파괴하다 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파괴시켰어요. 어떤 걸 파괴시켰어요? 뭐라고 불려지는 건강한 그리고 생산적인 경제라고 불려지던 것들을 다 계속해서 파괴시켰어요 라고 얘기해서 A를 정리하세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 어떤 상황이에요? 다 몰락하고
하게 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일단 A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 전에 거품이 있어야 돼요. 그치? 그 투기적인 거품이 일단 있어. 그리고 나서 그게 파괴가 됐어요. 터졌어요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주어진 문장에서는 호환기가 있었어까진 얘기했지만 이게 엄청 거품이에요 라고 하기까지는 좀 힘들고요. 기회가 한정됐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왜 한정됐는데? 에 대한 얘기로 이어져야지만 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주어진 글 다음에 A로 바로 이어지기는 좀 힘들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단 B로 넘어가시면요. 결국에 관련된 아이템들이 worth-sensed 생각이 되었대요. 뭐라기 생각이 되냐? To be overpriced, 너무 과대평가됐어. 가격이 너무 값이 뛰었어 라고 생각이 됐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가격이 뛰었는데 이게 뭐야? 너무 가격이 뛰었어. 1,000원짜리인데 이거 10만원이야? 이거 뭐야? 거품인데?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뭐야? A보다는 B가 더 먼저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랑 B 이렇게 읽고 나서는 A보다는 B가 더 먼저 오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overpriced라는 부분을 보고서요. And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decide it was time. 그래서 뭐라고 생각한 거야? 너무 가격이 뛰었어.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겠네요. To get out of that market. 그 시장에서 발 빼야겠네 라고 생각을 했대요. Some found it. 그리고 또 누군가는 찾았어. 그것들을 팔기 위해서요. What they offered, 그들이 제공한 것을 팔기 위해서는요. They had to accept, 그들이 더 낮은 가격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 그들이 원래 지불한 것보다 더 낮은 가격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재빠르게 해석했어요. 더 낮은 가격을 as a signal, 신호로 생각을 했대요. To sell before price fell further. 팔아야 된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했대요. 그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B는 지금 뭐야? 가격이 막 올랐어. 그랬더니, 이제 팔아야겠다. 한다라는 신호구나. 라고 해석을 했대요. 나는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overpriced를 보고 이거 거품이네. 그러니까 B, 다음에 A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굳이 딱 그게 아니더라도 A랑 B를 보면은 거품이 아니더라도 A와 B의 순서를 잡을 수는 있지 않을까? 왜? A는 아까 뭐였어요? 몰락하고 파괴됐어. 근데 B는 뭐야? 몰락하고 파괴되기 전에 과정이죠. 얘는 이제 막 팔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고요. 그치? A는 그리고 나서의 끝이라는 결과잖아. 얘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라는 그 끝이고요. 끝났는데 팔 게 어딨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과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서 얘가 먼저 오고 얘는 끝이겠구나 라는 그 생각 정도는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포인트가 있어? A에 뭐가 있었지? The feedback of a falling price라는 게 있었죠. 그 떨어지는 가격이랑 그랬잖아. 근데 그 가격 떨어져요라는 얘기 어디 있었어요? B의 끝부분에 있었죠. 그치? 가격이 떨어졌어요라는 얘기 나와있잖아. Lower price, the price fell further, 더 떨어져요 이런 얘기 들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A는 어찌됐든 간에 B보다 뒤에 오겠다라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 주어진 글 다음에 B가 먼저 올 수 있을까? 주어진 글 다음에 B로 이어지는 거 어때요? 괜찮아? 뭐가 나오지 않았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주어진 글 다음에?
호황기다? 둘 다 원해요. 근데 투자하기에는 한정돼 있어. 라 그랬어. 근데 갑자기 결국에 관련된 아이템들이 가격이 올라요. 무슨 얘기 나오지 않았어? 기회가 한정돼 있어요. 아직 부가 호황기예요. 불을 더 원해요. 기회가 한정돼 있어요. 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주어진 글과 관련된 얘기는 아직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A와 B 그 어느 것도 주어진 문장과는 관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전부 다 갑자기 란 의문이 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누가 봐도 CBA 이 순서가 돼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C를 슬쩍 보면은 C의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생산이 되고 있었어요 라고 해서 이제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 거지. 생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산적인 투자 그 범위가 이제 한정이 되고 있었어요. 그 투자랑 관련된 얘기가 여기 언급이 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자리가 한정돼 있었어. 이 앞부분이랑 연결이 되고 있었던 거고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CBA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고. 자, 37번도 마찬가지예요. 37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37번 볼게요. 37번은 보면은 The intellectual exchange 지적인 교환이래. 근데 누구랑? Between humanity scholarship이니까 인간학자겠지. 즉 인간이에요. And 그 다음에 computer science니까 컴퓨터인 거지.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지적인 교환이요. Has not been 이지 않았었대. Without problem, 문제가 없지 있지 않았었대. On both sides, 양쪽에서요. 해석이 이중 부정이야. 그럼 뭐해? 없애. 자, 인간학자와 컴퓨터 사이의 지적 교환이다. 양쪽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대요, 없었대요? 문제가 없어 있지 않았어. 그럼? 있었다는 거죠. 이중 부정인 부분을 잘 해석했었어야 돼요. 됐어요? 지금 그게 어려우면은 이거 직역하면은 문제가 없던 적이 없었어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우면 그냥 나 둘 다 없애버리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셔야겠죠. 즉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 지적 교환에 대한 얘기고요. 걔네들 사이에 계속해서 문제가 존재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A로 바로 갈 거예요. A에서 뭐라 그러냐? It would seem that 그러면은 대전인 것처럼 보인대. 그 인간학자와 컴퓨터 과학자가 might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처럼 보인대요.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mapping shared goals 어떤 그 공유된 목표를 가지는 데 있어서요.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처럼 보인대요. 주어진 문장 다음에 A로 가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왜냐면은 아니 둘이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며. 아 그러니까 걔네 사이에 공통된 목표를 가지는데 어려움이 있었어 라는 거 괜찮은 것 같아.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라 그러냐, despite the challenge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두 학문 사이 둘 다요 have contributed 기여했다. 굉장히 기여를 했어요. 어디에? 지적인 성장이에요. 그 상대방의 지적인 성장에 굉장히 기여를 했어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기여를 했냐, In literary study 그 문학적인 연구의 어떤 그 변화가요 challenge 이를 제기해서 도전을 했어요. 어디에? The precise ways 컴퓨터의 정확한 방법에 이를 제기했어요. 딱 뭐처럼 그 컴퓨터의 정확성이 이를 제기했던 것처럼요. 문학의 변덕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처럼요. 자,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정리를 한다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둘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어. 그치? 둘 사이에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뭐 했대? 발전하는데 기여를 했대요. 즉 부정적인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었어요. 특히나 뭐? 문학이 어쩌고 저쩌고 둘이 컴퓨터가 정확성이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였지만 플러스적인 걸로 돌아섰어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내용상 주어진 문장이랑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주어진 문장 다음에 A로 가는 거 나쁘진 않았어. 그쵸? 자, 그 다음에 B 볼게요. B는 뭐라 그러냐? The humanity, 인간이 자만해. 그들 스스로를 자랑한대. 뭐에 대해서요? 그것의 complexity, 어떤 복잡성과요. ambiguity, 어떤 그 애매모호함에 대해서요. 심지어는 그것의 mystery에 대해서도 자랑을 해요. So, 그래서 competing the humanity, 인간을 컴퓨터화하는 것, 즉 계산하는 거를 seems reductive하게 생각한대요. 굉장히 축소시키는 거래. 뭐 하는 거야? 아니, 인간을 어떻게 컴퓨터화 할 수 있어? 그거는 못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얕잡아 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한대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프라이드에서 자만하는 거죠. 그들 스스로를 자랑하는 건데요. 뭐에 대해 자랑한대? 나 되게 정확해. 그 다음에요. 컴프레시브, 굉장히 포괄적인 조직화에 대해서 자랑을 한대요. 뭘 포괄적으로 조직할 수 있냐? 그들의 연구 어떤 질문 이런 것들을, 그래 연구적인 질문을요 into sequence, 어떤 일련의 어떤 이런 연속적인 걸로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한대. 그래서 그 컴퓨터가 can use or understand, 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일련의 어떤 연속적인 걸로 조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한대요. 그리고 컴퓨터의 watchword, 좌우명은 control, 조종하는 능력이야 라고 이렇게 자랑한대요. 자, 인간은 나 이런 거야 라고 자랑하고 컴퓨터는 나 이런 거야 라고 자랑한대. 둘이 사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면 지금 인간과 컴퓨터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또 A와 B의 관계를 보면 누가 더 먼저 와야 돼? 그렇지. B가 먼저 와야겠죠.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같이 있어요. 근데 B는 마이너스만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만 본다면 B가 먼저 오고 마이너스만 가지고 있다가, 아 근데 마이너스도 있지만 플러스적인 면도 있어, 이렇게 돌아서야지 맞겠죠. 그쵸? 이해되죠? 그래서 B 다음에 A가 오겠거니 라고 보시고요. 이제 C의 위치만 잡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C를 봤더니요, C의 시작점이 뭐예요? texture 이라고 들었어요. 글자가, 문맥이 라 그랬죠. 이 글자랑 관련 얘기 어디 나왔어요? 텍스트랑 관련된 얘기요. 그렇지. A에 들어갔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리터러리, 문학과 관련된 얘기 할 거야. 의 시작점 A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C 쓱 보니까 얘가 무엇보다도 A 뒤에 들어가야 되는 힌트. 증거? 어디 있어? 가장 핵심적인 단어요? texture도 핵심적인 단어지만 뭐가 있어요? 조인트 벤처. 이어. 조인트가 뭐야? 조인트. 조인하는 거. 협력하는 거요. 같이 하는 거. 조인트 벤처이니까 얘네들이 지금 조인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멘트를 하는 거야, 협력해서 일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랑 누구랑? 인간이랑 컴퓨터랑 일하고요. 지금 둘이 같이 해가지고 윈윈 하는 거야 라는 얘기 어디서 했어? 둘이 같이 하니까 발전하는데 서로서로 기여한 점이 있어 라는 얘기 A에서 했잖아. 이거에 대한 지금 부연 설명을 C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texture이라는 얘기를 A에서 받아준 거, literary에서 왔고, 그거 joint란 단어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BAC 순서 잡았어야지 맞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 38번이요. 자, 38번을 볼게요. 38번은 순서 문제 되게 쉽게 맞췄어야 돼요. 자, 38번 주어진 문장 보니까 Many aspects of raising and managing livestock 이라고 해서 가축을 기르고 관리하는 많은 측면은요 또한 기계화 되었어요 라고 얘기했죠. 지금 주어진 문장에 우리한테 직접적인 힌트 줬어요. 또한 기계화 되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문장 들어가기 위해서 앞에 뭐 있어야 돼? 일단 무언가가 기계화 됐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정답은 5번이었죠. 앞에 사실은 이 기계화 되었다는 얘기가 이 5번의 앞문장, 즉 이 부분 말고도 여기 바로 앞에 아니더라도 기계화 되었어야 하는 얘기는 여기, 여기, 여기 어딘가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근데 일단 이 문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계화가 되었어야 돼. 근데 가축이 기계화 되었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계화란 얘기가 일단 이 앞에 있어야 되고요. 저 문장이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가축에 대한 기계화에 대한 얘기가 뒷문장에도 이어져 있었어야지 제대로 된 문장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포인트가 지금 5번 문장이었어. 그래서 5번 앞문장을 보면은 뭐가 기계화 되었어요? 작물이요. 어떤 작물이? 이런 작물이요. 밀이나 컨이나 면화 같은 작물이요. 걔네가 심어지고 유지되고 수확된다? 기계화 되어서요. 기계화 됐어. 그래서 인간 노동자가 요구되는데 그 수확이 퍼부셔 되는 거 뭐 이렇게 단위 면적이겠죠. 이 면적당 수확되는데 필요로 되는 인간은요 이제 어떻대? 거의 무시될 정도래요. 선진국에서는 인간이 필요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완전 기계화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축도 기계화 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등장해요? 가축 기계화 돼서요? Robotic Milking System 뭐 하는 거야? 우유 짜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기계화 됐대. 그래서 Robotic이라고 나왔잖아. 기계화된 우유 짜는 시스템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혹시 Milking System에서 못 알아들었을까봐? 치킨이요. 뭐 한대요? Automated 자동화 돼서요? Slaughtering 도축되고요? processing 가공되어 라고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 다 만족시키는 거 5번에 들어갔어야지 맞는 거예요. 됐죠? 39번은요 주어진 문장에 힌트가 있어요. 근데 그 힌트가 약간 힌트라고 쳐서 들어가면은 좀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여서 39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장 삽입 포인트이긴 했어요. 그래서 걔만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얘가 주어진 힌트일 수 있어. 그렇지만 방금 38번 문장에서도 했던 것처럼 이 문장이 들어가고 나서 뒷문장에 연결되는지도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게 가장 잘 적용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39번 보시면요. 보스 아프리카인 라틴 아메리카가 등장하죠. 아프리카랑 라틴 아메리카가 have been occupied, occupy가 차지하다. 또 차지하는 거니까 점령하다라는 뜻이 있죠. 점령되어 왔어요. 그 colonial powers니까 뭐라 그러냐? 그 식민 강국에 의해서 점령되어 왔고요. 근데 이러한 mixing population 인구의 혼합이요. is typical Latin America. 라틴 아메리카에선 전형적이었다 라 그랬지. 그럼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의 그 힌트 연결 포인트가 뭐야? 이거지. 그치? This mixing of population 이요. 인구가 섞인 거. 그럼 이 문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구가 섞였다 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인구가 섞였어요 라는 얘기 어디부터 있어요? 앞에서 붙어 있어요. 인구 섞였다 라는 얘기는 앞에서부터 들어가 있어. 사실 그렇게 중요한 힌트가 되진 않고요. 얘만 꽂히면 사실 정답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다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요. 앞에서부터 해석은 할 거예요, 얘는. 자, heterogeneity라고 해서 얘는 밑에 줬죠. 이질성이란 뜻이요. 자, 이질성이요. 영어에서 이렇게 hetero가 들어가면 두 개란 뜻이지. 자, 이질성이요.
몇몇 국가의 이질성은요, was caused 약이 되는데요. 뭐 때문에 약이 되는 거야? 이민 때문에 그렇대요. 큰 그룹의 이민 때문에요. 다른 나라로부터 오는 큰 그룹의 이민 때문에 이제 이질성이 약이 된대요. 일단 1번은 아닌 것 같아. 그쵸? 그니까 뭐 생각하면은 될 수도 있어요. 인구가 이민됐대. 그러면은 큰 그룹에서 왔으니까 인구가 섞여요. 라고 얘기하는 거 나쁘진 않아요. 그쵸? 자, 근데 몇몇 케이스에서요, those immigrants, 이러한 이민자들은요. 근데 이제 1번 문장을 기준으로 앞 문장에 연결됐을 때, 큰 그룹에서 이민을 왔다? 그 이민자들이 라고 했을 때, 둘의 관계가 너무 밀접하지. 잘 연결돼 있죠. 그럼 이럴 경우에 둘이 굳이 찢어질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잘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kept living together 잘 같이 살아가고요. And for some time 또 때때로요, remained 또 유지된다. 각자 그냥 떨어져 있는 문화로서 우리는 the host culture 그 그냥 그 원래 있던 문화 안에서 각각의 별개의 문화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지금 일단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in other case라고 들어가서요. 그럼 여기는 some case, other case 또 2번 잘 연결되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앞 문장이랑 잘 연결되기 때문에 또 굳이 찢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또 어떤 경우에는요. long-term colonizers 그 장기간의 식민지화가요. 식민지된 나라가요. 그 나중에 이민 온 사람들이랑 mixed with the indigenous population 뭐 하는 거야? 토착 인구들이랑 잘 섞여져요. 그래서 이른바 혼합 문화를 만들기로 해요. 라틴 아메리카처럼.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가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네요. 아, 그럼 여기서부터 잘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네 라고 해서 3번부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부터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3번 여기에 이 인구가 섞여져 있는 거라 그랬잖아. 여기서도 지금 hybrid culture 이라고 해서 인구가 섞여요 라고 들어간 거 3번에 들어가기 충분해요. 근데 3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아프리카가 여기 나왔잖아. 근데 3번 뒷문장에 from literature from measurement of the culture's value 어쩌고저쩌고 라고 해서 이 뒷문장에 계속해서 무슨 얘기만 나와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는 거죠. 결과가요, 문화적 가치를 측정했거든. 국가적 수준에서요. 라틴 아메리카의 다양한 나라들의 어떤 그 문화적 가치를 측정을 했거든. 그랬더니 나타냈다. 굉장한 영향력을 나타냈어요. 가치에 의해서 가해진 영향력을 나타냈는데요. 토착 문화의 가치를 나타냈대요. 뭐보다는 그 식민 문화보다는 토착 문화의 가치를 나타냈어요. 라고 해서 라틴 아메리카가 토착 문화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라는 이 부연 설명으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어지다 보면은 4번 문장 뒤에 갑자기 근데 대부분의 아프리카 컨트리에서 the colonizers 식민지 그들은요 식민지들은 didn't mix 섞이지 않아요. 토착 문화랑 섞이지 않아요 라고 해서 갑자기 라고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지만 근데 보스 아메리카 아프리카랑 라틴 아메리카가 둘 다 점령을 받았는데 이런 경향은 라틴 아메리카만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아프리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역접적인 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약간 얘가 however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라는 역접의 연결사는 없지만 근데 이거는 라틴 아메리카의 특징이고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아 라는 거를 저 문장을 통해서 줘야지만 이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갑자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일단 답지는 배부할게요.